쌈비한테 싹 빨게요. 에, 대만이가 불 좋네. 좋구만. 밖에서 안 듣나 봐, 또. 오늘 옷이 좀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최소 2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아, 옷이 2시간? 이거 부담스러운데? 하셔가지고 아프리카 메인 사이트 가갖고 이제 썸네일 막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답답함이 올 겁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쭉 이제 채널 고정하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예. 보다 보면 몰입감 존나 생기니까요. 예. 5시로 오래 하는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면서 그리고 하고 나서의 그 생각이 좀 바뀔 것입니다. 예, 자주 하던 거고 뭐 어떤 컨텐츠인지 이미 그 맥락을 파악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면은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 데이트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너무 예, 막저 짜치는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 예, 소비도 안 하시면서 뭐 우리 컨텐츠에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까? 예, 항상 소비 안 하는 인간들에게 좀 지랄 맞아요. 예, 그죠? 소비나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아프리카의 유일한 언론 아니겠어요? 예. 코트야. 무료로 시청하겠습니다. 아, 구멍 차는 코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프는 담배 다 피고 형 커피 하나만 더 갖다 주라. 코트야.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슈 진행시켜. 크로마키도 갖다 주시고요. 딴 데는 이제 다 하시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오랜만입니다. 자, 가시죠. 이 새끼는 쓰리당 욕을 올렸네. 이 새끼 청라불주먹. 바로 안 봐줄게. 기립근이 이쁜 여자 아이돌 미연. 아, 이 친구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기립근이 바로 요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부위. 예.
근육질의 여성분들한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기립근인데, 이 기립근 자체가 아주 타고난 분들이 많아요. 예, 뒷모습이 아주 예 아름답죠. 어. 야, 여기 완전 굴곡져갖고 여기 공간이 생기네. 야. 이젠 태안을 넘어서는 네, 군산이다. 전라북도 군산 학폭 논란. 아이고. 와. 야. 그러니까 애들이 예전에는 학폭을 조용하게 했어요. 야, 너 이따 학교 끝나고 남아라. 야, 따라 나와. 이런 느낌인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그거 이거를 내가 얘를 졸라게 팼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공유하려고 예 학폭 사실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미천한 대가리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걸 찍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를 더 계속 괴롭히는 2차 가해가 되겠죠.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크크크 거리면서 예 그 때리면서도 애들한테 이렇게 그 좀 아이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저 쇼맨십 하는 게 아주 싸가지가 없는 년들이네요. 예. 이런 애들 보면 참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저는 이 가정교육의 부재,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땐 그래도 무서운 게 있었잖아요. 응? 교권이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권이 정말 무서웠던 그런 시절에는 이걸 악용하는 막장 선생님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교권이 완전히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 어른놈의 새끼들이 선생님을 알기로 아주 우습게들 알고 말이죠. 무서운 게 없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가정교육의 부재겠죠. 예. 근데 여러분 또 그게 있습니다. 제가 성악설을 계속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네. 환경이 나쁘다고 그래서 다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 거거든요.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 소년 촉법 소년법도 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 대통령 대선 때는 좀 이런 것들의 촉법 소년법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처럼 이런 것들도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10대들의 범죄가 점점 아주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랄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는 있죠. 예? 전 국민한테 데스노트가 보급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세상의 절반 이상이 죽을지도 몰라요.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는 있지만 참고 견디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나이가 어리고 어리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드는 법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촉법소년이 존나 말도 안 되는 게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가 왜 희생을 해야 될까요? 왜 나는 피해를 받은 사실밖에 없는데 이 범죄자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왜 희생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다라는 것은 더글로리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학폭 그리고 음주운전
예, 요런 것들은 다음 대선 후보 때, 다음 대선 때좀 이런 것들 공약으로 좀 가지고 와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끔씩 자꾸 이제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예,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약까지 해가지고. 예, 요즘 떠오르는 화두가 약간 요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생지부, 예, 생지부의 생기부죠? 생지부가 아니라 생기부, 생기부의 학폭 논란이 있다면, 예, 그 가해자 논란이 있다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아예 애들이 못 들어오게끔 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내세웠다고 해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성지고는 너무나도 다니기 좋은 학교였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고 같은 경우는 화곡 캠퍼스랑 발산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화곡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화곡동에 이제 까치산역, 화곡역, 아니 화곡역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예, 큰 이제 좀 빌딩 같은 느낌으로 이제 있고, 이제 거긴 이제 대안학교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좀 가정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로 학교 기본교육, 예, 의무교육을 다 하지 못했던 어르신분들도 다니는 곳이라서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 있어요. 예, 학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발산 캠퍼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포유에 나왔던 새끼들이 아마 발산 캠퍼스 애들이더라고요. 네, 걔네들 캠퍼스 보니까는 약간 좀 저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유명했던 데가 저 수원이었나? 거기 뭐 이마트 고등학교 있죠? 이마트 건물에 있는 학교, 대안학교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저는 이제 1년을 저 고3을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복학생이었죠.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관두고 1년 꿇고 이제 그러고 들어갔는데 받아주는 학교가 이제 성지고밖에 없어가지고, 성지고는 딱히 딱 두 가지예요. 학교에서 적응 못했거나 아니면 사고치고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애들끼리 잘 어우러져서 잘 놀아요. 그리고 서로 건들면은 스치면은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폭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예, 진짜로. 그리고 흡연실도 있기 때문에, 예, 애들끼리 뭐 담배 피는 애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내려가가지고 매점 바로 옆에 있는 흡연실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담배 피고 그랬어요. 예, 그런 학교가 바로 성지고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새 유행하고 있는 형님밈. 형님 저 녀석 쭈쭈바 적당히 녹여서 뚜껑 안 따지게 할까요? 뭐야? 형님 저 녀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5회 이상 잘못 입력할까요? 뭐야? 이게 뭔 개노잼 밈이야? 억지밈 같은데? 트위터발 씨발 노잼 밈 같습니다. 예. 또 학폭 소식이네요. 예. 불 지지고 옥상에 세워가지고 실형 나온 여중생 잔혹한 폭행.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중생의 여중생의 손등을 담배불로 지지는 집단 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도 결여되어 있다. 담배불로 지지고 뭐 라이터로 머리카락 태우고 이거는 네, 괴롭힘의 정도가 너무 악랄하네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 가치관이 아직까지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이분이 누군데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개천에서 용 안 나온다는 말이 엄청난 사교육 비용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것은요, 누가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다고 해서 못하고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 가서 잘하는 애들은 걔네들은 안 가서도 잘할 거예요. 사교육을 못 받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전혀 그거 가지고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다. 교과서 위주로 충분히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은 개천에서 용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유행어를 만든 장본인, 막노동꾼 출신으로 서울대 수석 합격을 했으며 지금은 변호사를 하는 중. 네, 이분에 대한 양력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얄미웠어요. 하지만 모두를 숙연해지게 하는 그 이분의 배경은 훌륭합니다. 막노동꾼 출신이래요. 가장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아직도 충분히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요즘이 더 쉬워졌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어려운 게 비싼 사교육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사교육과 공교육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간극이 좁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사교육을 굳이 하지 않아도 공부를 교과서 위주로 충분히 공부를 한다라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보급화. 공짜로 이 인강을 볼 수 있는 인강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죠? 굳이 결제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서울대 다닐 때만 해도 공부가 전부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사회에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공부 못해도 성공한 사람도 많아졌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맞아요. 한국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맞죠. 너무 맞죠.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약간 제 생각에는 좀 너무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닐까요? 예. 뭐든지 안 된다, 뭐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절대 왜 용이 안 난다고 생각해요. 사자 들어가는 그런 뭔가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배경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공부만으로도, 그러니까 공부도 있지만 공부 말고도 요즘은 이제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사회가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무교육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길이고, 그거 말고 이제 뭐 굳이 공부, 예, 어떤 그 학식 말고도 다른 걸로도 성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잖아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자영업자라고 할 정도로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너무 포화 현상이야. 자영업자가 치킨집 사장, 카페 사장 너무 많아. 예. 그렇다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는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요. 제가 전화데이트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는데 아무래도 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연령대가 18에서 26 정도 가장 많아요. 그 나이대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생각이에요. 미래에 대한 생각. 예. 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파악이 내면에 대한 그런 파악이 네 끝나야 되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땐 솔직히 23살, 24살 정도인 것 같아요. 늦어도. 그래서 그냥 공부가 최고인 줄 알고 대한민국의 또 이제 교육의 또 폐해죠. 주입식 교육. 그걸로 인해서 뭐 회사까지 들어가고 했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회사 접고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쪽으로 가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인강 강사분 중에서 목소리 조금 걸걸하시고 이쁘신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이었나? 그분이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쇼츠에서 인생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들. 코트 형 말이 맞아요. 중요한 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두지 않는 거죠. 맞아요. 자신의 아니죠. 자신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둬야죠. 예. 왜 자신에 대해서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죠. 아 나 번아웃 와서 이제 못하겠어 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네. 일단 이지영 강사님 쇼츠. 예. 오히려 너희 나이 때에는 시니컬하고 세상에 대해서 야 그런 거 쉽지 않아 하고 부정적인 냉철한 판단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겠지만 걔네들이 오히려 바보야. 너희는 사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가 이런 시스템상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막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사회를 냉철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는 나이를 살고 있겠지만 실제 세상을 살아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비관주의자들이 아니라 낙관주의자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하나야. 시니컬한 태도가 너희 삶을 성공으로 가져다 주진 못해. 때로는 말도 안 되게 낙천적이고 말도 안 되게 근거 없이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사회를 많이 바꿔나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물론 쓴소리긴 한데 잔소리이긴 한데 자꾸 비관적인 생각하지 마. 오히려 왜 비관적인 사람이 안 되냐면 방구석에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음침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비관적이었던 사람으로서 얘기할게요. 아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가 좀 저 새끼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야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야 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저 스스로도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원리는 깨우쳤어요. 예, 네, 원리는 깨우쳤어. 사람이 너무 방구석에만 있고 그렇게 있으면은 밥동딸만 하니까 이게 비관적으로 변하는 거야.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게 1도 없어. 진짜 팩트야 이거는. 밥 먹고 똥 싸고 딸치고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밥동딸만 하니까 이게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사람이 음침해지고 음울해지고 예,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나오고 1차원적인 쾌락주의에만 빠져가지고 치킨 처먹을 때가 가장 내 하루 중에서 기쁘고 심장 BPM 아 심장 RPM 그 뭐라 그러죠? 예. 심장 박동이 가장 높아질 때가 치킨 처먹을 때. 예. 맛있는 거 처먹을 때. 배달 왔을 때,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문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이거 떴을 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뭐, 당장 그럼 뭐 나가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남한테 묻지 말고 네가 찾으라고? 예. 저는 그 얘기가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도 채팅창에서는 모든 화살을 저한테 겨누고 모든 관역을 저한테 겨눈 상태로 그거 너야 아니야 너야 너 부정적이고 나쁜 건 다 노래하는 코트야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랑 저랑 계속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랑 네. 어쨌건 나도 피곤하고 힘들고 방송 쉬고 싶고 휴방하고 싶고 어저께 풍선 많이 터졌으니까 하루 쉬고 싶어도 그래도 전 계속 코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고 요즘 어떤 인생을 살아요? 방종딸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서 풍선 좀 받으니까 돈 좀 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밤구석에만 있으면은 나 이거 간증이야.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삶을 영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나도 실내에서 방송하고 뭐 컴퓨터 앞에서 보낸 시간이 20대 절반 이상을 컴퓨터 앞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선배야. 선배의 이야기를 새겨들으세요. 여러분들. 너는 그냥 운 좋게 인터넷 방송을 만나가지고 잘된 케이스에 불과해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내 인생은 더 안 풀릴 거예요. 예. 어떤 일이 되게 쉬워 보이고 그냥 앉아갖고 그냥 예? 노가리 까고 앉아갖고 그냥 뭐 밥이나 처먹는데 풍선 쏴주니까 아주 좋다. 인생 정말 야무지네. 어? 근데 내가 이루지 못한 그리고 내가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부럽다라는 느낌만 든다는 거는 그 일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추측하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병신 지랄한 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죠. 부정적이면 좋을 게 없어. 진짜 태도를 바꿔야 돼. 태도를 개선해야 돼. 옛날에는 우리가 야 이 찐따 새끼야 했을 때 그 찐따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됐었을까요? 찐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찐따 이 찐따란 말이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찐따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받아들였던 그 찐따는 어떤 느낌이냐? 왜 채팅이 안 돼? 옛날 찐따와 요즘 찐따의 차이는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 찐따. 이런 그 일본 문화 이런 거 좋아하고 일본의 뭐 서브컬처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이 찐따라고 불렸다면은 본인이 병신인 걸 스스럼 없이 인정하고 자학 유머도 즐기고 지 취미 욕처먹을 때만 화낼 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찐따의 영역에 있었는데 요즘 찐따는 어떤 찐따인 줄 알아요? 요즘 찐따는 이게 딱 진짜 요즘 찐따의 유형이야. 생긴 것만 봐도 아주 부정적이고 음흉하잖아. 요즘 찐따 알바노? 외지라림? 상남자 특? 찐특? 앤드류 테이트가 어쩌고 조던 피터슨이었죠. 지 빼고 다 병신. 누구 약점 보면 바로 물어뜯고 끝나내기 좋아하고. 이게 딱 요즘 찐따의 그런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너무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뭘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데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 이렇게 애들이랑 이제 오락실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때 뭐 그때 이렇게 동전 노래방 생겨가지고 뭐 한 곡에 막 200원 하던 그런 시절에 그때 나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노래 좀 하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고음도 좀 올라가고 노래를 좀 잘하네 내가. 난 그때 느꼈어. 그래서 야, 나는 가수 노래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뿐이었죠.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더 그게 구체적으로 확실해졌죠. 그래서 뭐 20대 때는 초반에 이제 오디션 영상 막 찍어가지고 UCC 시절에 막 여기저기 회사에 보내고 뭐 그 당시 유튜브 말고 네이트판이 좀 더 수요가 더 있었던 시절에 그렇게 영상도 올리고 뭐하고 해서 예 그래서 뭔가 도전도 했었는데 물론 가수 쪽으로는 가수 쪽으로는 내가 좀 저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곁다리로라도 인터넷 방송에서 그냥 나 이거 시작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뭐 어떤 누구를 보고 영향을 받고 뭐 어떤 대의를 위해서 했던 것도 아니었고 인터넷 방송 불모지 시절 때 아프리카 TV라는 걸 알아가지고 야 예전에는 세이클럽에서 이렇게 소리로만 방송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영상이랑 소리랑 같이 나오네. 인터넷이 많이 보급화됨으로 인해서 이거 서양에서는 처음에 꿈도 못 꿨던 거야. 우리나라니까 가능했던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방송 불모지 시절 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 노래 내가 여기서 캠 까고 노래 부르면은 얼마나 봐줄라나 그러고 이제 24살에 시작을 했죠. 예. 그래갖고 눈 껌뻑껌뻑 했더니 어느덧 지금 13년이 지난 거고 신기해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뭐 49명인가 그때 실시간으로 내 노래 이제 봐줬던 사람들이 49명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별다른 뭐 좀 잡스러운 얘기 좀 많이 했지만, 예, 여러분들 태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인생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 개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짧게 딱 30초만에 말씀드릴게요. 그 번아웃을 내가 번아웃이라고 스스로 진단하지 마. 좀 더 밀어붙여. 좀 더 밀어붙이고 좀 더 끝까지 스스로를 착취해봐. 예,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알겠죠? 예, 그만해 그만 그만 이러시는데, 아이 왜 그러세요? 좀 말을 못하게 하네. 아이 진짜 씨발 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아요? 그거 인정. 예. 이게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똥구멍에서 나온 이야기보다는 스피커가, 예, 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메신저가 별로라. 나오는 메시지는 좋은 내용이야. 근데 똥구멍에서 나온 얘기니까 별로, 아 씨발 뭐야 듣고 싶지 않아. 아 씨발 내가 인방에서까지 저런 새끼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되나? 아 씨발 좀 닥쳐 개새끼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양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예. 자, ISTP 특징? 나도 내 MBTI에 대해 잘 모르겠어. 예. 효율을 중요시 한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지? 머리 감는 시간, 말리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분 단위로 다 계산해놓고 딱 맞춰서 일어나고 꼭 약속 시간 늦음. 약속 시간 늦는 거는 좀 있긴 한데 이건 잘 모르겠어. 효율을 따지지 않는데. 친해지기 어려운 타입. 자기가 꽂힌 사람이 아니면 친해져야 하는 이유를 잘 못 느낌. 아닌데 이것도. 나 좀 바뀐 것 같은데. 나 다시 한번 검사해봐야겠다. 나중에 MBTI 다음 주에 한번 MBTI 다시 한번 재점검 한번 들어가죠. 내가 공감을 못하겠네. 종이로 하는 게 정확한데. 기브 앤 테이크라기보다는 테이크 앤 기브. 받았으니까 되갚아주는 느낌. 먼저 베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것도 딱히 공감을 못하겠어. ISTP가 세상에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남의 얘기 자랑에 호응해주기. 아닌데? 누구 잘 됐다는 얘기도, 진짜? 와, 대박이다. 야, 너 나중에 거기서 좀 더 잘 되면 나 절대 잊으면 안 돼. 나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아니지? F인데요. 어? 그럼 F예요. 속상해서 운다. 화나서 운다. 아니? 나 속상해서 우는 경우가 더 많은데? 화를 못 참아서 울진 않아. 왜냐? 나는 화를 안에다 담아두지 않고, 화의 총량이 있어요. 제 안에 화의 총량이 있어. 근데 그게 만땅 찰 것 같으면은 뚜껑 열어가지고 입으로 내뱉어. 그래서 화를 순간순간 내뱉어갖고 그 롤 캐릭터 중에 그 열 조절한 새끼 이름 뭐냐? 럼블. 럼블. 럼블 마냥 나는 열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안에 화가 안 쌓여서 내가 딱히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라는 거지. 예. 틀에 박히고 통념적인 생각을 싫어함. 이건 좀 공감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통념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죠. 예. 휴대폰 방치 및 무음, 목적 없이 연락하는 거 싫어함. 아닌데? 야, 나 바뀐 거 같은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 형이, 아니에요. 재미도 없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 이건 진짜 싫어하죠. 너스레 떠는 씨발남들, 토크온하면서 이 곤약덩어리 같은 개쓰레기 새끼들. 예. 노잼 새끼가 말 많으면 진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왜 이렇게 지가 재밌대가리도 없는데 오디오를 많이 내뱉지? 진짜 싫어해요. 예. 근데 거기다 못생기기까지 하면은 진짜 참아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전 좀 찐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찐따가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전 찐따가 이 세상을 망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난 찐따가 사회 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야. 약자를 멸시하냐? 이게 아니라 히틀러도 찐따였던 거 알아요? 예. 히틀러도 찐따야. 그냥 찐따 새끼들이 세상을 망치는 것 같아. 눈치 없이 뇌절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공감 못하는. 노력해서 받은 A보다 대충해서 받은 B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잘 모르겠어. 알바노야 이거는. 찐따 진짜 고민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견딜만한 고민만 가끔 공유함. 이거 진짜 쌉공감. 맞아, 쌉공감.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진짜 이거 쌉공감. 아마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고민을 잘 나누지 않는 이유. 상대방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걸 굳이 말해야 하나. 맞아. 웬만한 고민은 내 스스로 해결해. 남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게 정서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진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공감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남한테 그 내 고민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놓질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안함. 타들어가야 시작함. 요거는 내가 스스로 잘 파악을 하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일을 계속 미루는 거지. 피는 무조건이에요. 나한테 싸가지 없다고 욕하는 것보다 못한다는 말에 극한한 분노를 느낀다. 태도보다 나의 능력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맞아 싫어해요. 이것도 공감해요. 예. 태도가 좀 싸가지가 없다, 뭐 인성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방송 잘 못한다, 재미없다, 뭐 노잼이다, 뭐 이런 거 싫어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좀 싫어하지. ISTP에서 연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아. 무소식은 언제나 희소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다만 앞뒤 다른 태도는 싫어하긴 해. 예.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거나 뭔가 이제 좀 억지 연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면은 좀 상대방한테 짜증나죠. 예.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연락한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예. 일을 끝까지 미루는데 은근 완벽주의라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음. 조금 더 다듬으려고 하는 거. 예. 그것도 좀 있죠.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터무니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 아닌데? 나는 좀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씨 뱉기 귀찮아서 씨 있는 과일 안 좋아함. 아닌데? 난 씨까지 씹어먹는데. 생선 발라먹기 귀찮아하는 것도 난 생선도 씹어먹는데. 예. 고등어 뼈같이 엄청 이렇게 단단하고 그런 날카로운 뼈 말고는 웬만하면 이제 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예, 뼈 안 발라먹어요. 뼈째로 그냥 씹어먹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 포도 껍질 같은 경우도 질겅질겅 씹어먹고 그냥 뱉는 느낌? 필요에 따라 사교적이고 외향적임. 저 링크 드릴게요. 형 이거예요. 뭐예요? 형 ESTP예요. ESTP? 예. 이게 뭔데? 심리 전문가가 본 이팁. 단점이랑 패콤만 보시면 돼요. 네가 해줘. 네가 해줘. 제가 읽으라고요? 읽지 말고 그냥 딱 네가 정리해줘. 팩폭만 볼게요. 어. 자기 주장 강하고 의리빼매 시체, 잡생각 없고 센스 있고 반항아적 기질 있고 현재 삶 즐기는 거 좋아하고 사람 파악 잘하고 실증 쉽게 내고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설득하는 거 좋아하고 자존심 강하고 낙천적이죠.
존나 멋진 사람인데? 되게 매력 있다 이 사람. 그게 노래한 코트예요. ESTP라는 얘기냐? 내가? 네. ESTP는 그러면 MBTI 중에 서열이 높은 편인가요? 서열 그런 건 없고 다 다른 거죠. 뭐 그 순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CFP가 왜 나와?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죠. ESTP는 상위 5%야? 나 그럼 나 ESTP 할래. 맨 앞에 바뀐 거예요. 아이랑 왔다가 다 나가요. 그래? ESTP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ESTP 할게요. 아, 난 CFP만 아니면 돼. CFP가 최악이라더만. ESTP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네. 어, 좋다. 나 약간 마이웨이 기질이 좀 있지. 뭔가 시류에 편승한다기보다는 나만의 그걸 만들어서 간다. 내가 나만의 판을 짠다. 그게 바로 마이웨이지. 창의적이고. 나 ESTP네. 좋네요.